외부에 나가서 집회 강사로 설 때와 선한 목자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차이가 있어요. 네, 외부에 나가서 강사로 특별 집회, 부흥회, 세미나 이렇게 인도할 때는 주로 좋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또 하나님 역사하신 이야기.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하면 많이 마음이 회복이 돼요. 아, 하나님 참 놀라우시게 역사하시는구나. 선한 목적의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어려운 이야기만 듣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매주 목회 보고서를 써주시는데 대부분 병든 교우들, 그것도 아주 위중한 상태의 병든 교우들, 또 사업이 아주 어려운 교우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가 온 경우, 자녀들의 문제, 또 신앙적인 큰 시험이 들었던 경우, 이런 경우의 이야기들을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굉장히 마음이 눌려요. 힘들고 어려운 기도들을 주로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일이 훨씬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영성일기를 이렇게 같이 댓글을 달고 섬기면서 보니까 뭐다 좋은 일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주로 큰 기도 제목들이니까 주로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오는 마지막 부분에는 다 힘든 케이스만 쭉다 올라오는 겁니다. 뭐 맛있는 거 드신 이야기는 안 나와요. 어느 권사님이 저녁에 뭘 맛있게 드셨다는 이야기는 절대 저희 보고서에 안 올라옵니다. 무슨 재밌는 일, 좋은 일, 이런 일들이 우리 교우들에게도 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목회 보고서에 안 올라와요. 대부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셨습니다. 이제 문 닫았습니다. 가게 문 닫았습니다. 뭐 이런 경우만 올라와요.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려운 것이다는 의미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주로 다뤄야 하니까 항상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낙망시키는 일은 그런 몇 가지 어려운 일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낙망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우들이 사는 삶 속에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기도하다가 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성일기에 우리 교우들의 어려운 형편 이야기를 쓰시면서 그 속에 눈물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참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오시는 분들 중에는 기도 자리가 더 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기도 자리가 훨씬 더 편하신 분들이. 그 말은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 참 교우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어머님이 우울증으로 굉장히 심하게 고생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우울증이 심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들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이제 돌봐요. 아버지는 버리고 이혼해 가시고. 그런데 문제는 본인도 우울증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왜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메일을 읽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귀는 우리를 정말 낙심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물면 놓치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암이라든지 또는 이런 불치의 질병들이 있지만 제일 큰 무서운 병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키에르 케고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교우들을 보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이 시편 42편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났으면,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뜨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42편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진 심정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유명한 시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시편 42편을 압니다. 왜? 자기 심정과 너무 비슷하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읽으면 그 힘든 상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낙망해 있는 상태라는 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잘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가족들 모두가 다 힘들어져요. 한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가족은 영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절망해 있는 경우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낭망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절망과 낙심과 분노, 침체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가족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속계 식구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른들, 우리들도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힘든 결정적인 이유가 부모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마음이 힘들면 자녀들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그 아이들 나름대로도 다 세상 살기가 힘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엄마, 아빠가 충만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든지 견뎌내요. 그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재미있기도 해요.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에 보면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네, 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 고등학교 그 버린 교실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방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천으로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방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려서 그렇게 뭐 피난민처럼 살았어요. 재밌었어요. 지금 생각해. 네.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보셨죠? 네. 재밌어요. 교실에 이렇게 천 가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재밌어요. 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웃을 수 있으면 재밌어요. 어려워도 재밌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가족들이 서로 웃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부모님이 성적 때문에 안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그 점에 대해서 마음의 심령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성적보다 훨씬 좋은 것이 성격이에요. 인생은 얼마나 밝은 성격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성격, 그러면 불행하게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어두운 성격은 인생을 힘들게 살게 돼 있어요. 긍정적이고 밝고 기쁘고 감사한 이런 성격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자녀들을 잘 살펴줄 때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의 성격이 밝으냐, 그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성격은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밝고 건강하고,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에요. 오은영 씨라는 아동문학가가 순간 접착제라는 시를 썼어요. 며칠째 등 돌리고 지내는 엄마 아빠에게 순간 접착제가 되고 싶어 엄마 손 끌어당겨 아빠 손 끌어당겨 마주 잡게 하려니 탁 뿌리쳐버린다. 가서 공부나 해. 만날 학원비, 생활비 때문에 다투는 엄마 아빠에게 순간 접착제는 내가 아니다. 돈이다. 이렇게 하고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식의 엄마 아빠의 인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아무리 공부하라, 좋은 학교 들어가라, 인생을 망쳐버린 거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이 돈을 이기구나, 기쁨이 우리 가정에 있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집이 정말 천국이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정말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했어. 이건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정말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정말 기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마음이 낙망한 중에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음성을 듣고 오셨을 거예요. 또 지금도 그런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아주 작은 소리지만 내가 어찌해서 낙망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다 끝난 것 같고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이제는 모든 게 절망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 내 속에 말씀이 들려요. 내가 왜 낙심하느냐. 참 놀랍지요. 그런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그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안 졸고 계시면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아 왜 낙망하느냐. 하도 못 들으니까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통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잖아요. 성경에도 있는데 안 펴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서 들으시잖아요. 네. 이제는 못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시편 기자가 마음속에서부터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왜 낙망하느냐.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었던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이런 소리를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오늘 우리 간증하신 권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소리를 날마다 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너 사는 꼴이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친구처럼 그렇게만 여겨주셔도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친한 당신에게 있어서 우리는 친하잖아요, 하나님과. 근데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이렇게 친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시나. 이런 소리를 듣고 산다는 일은 절대 유쾌하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나중에는 기도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워낙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은 꼭 문제가 어려워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무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당신은 진짜 절망해도 될 만큼 어려워요. 꼭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인데도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라이언 킬러라고 하는 식물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이건 사자를 죽이는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식물이 어떤 식물이냐면 아주 작은 가시가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 식물 곁을 지나갈 때 그 사자의 몸에 이 가시가 박힙니다. 스쳐 지나가면. 그러면 사자가 거기에 따끔거리고 아프니까 핥아요. 짐승은 그걸 상처가 나면 핥잖아요. 그러면 이 가시가 사자의 혀에 박힙니다. 사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그 조그만 가시가 사자의 혀에 박혀 들어가서 거기서 그것이 곪아서 결국은 사자가 죽어버리게 되는 그게 라이언 킬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꼭 우리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문제는 염려를 내가 품느냐 아니면 떨쳐내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믿음은 염려와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염려를 품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 틀어진 것 때문에 인생을 끝내고 싶은 생각도 나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도 어떤 문제에 너무 골똘히 빠져버려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일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어리석음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어느 원로 목사님께 후임 목사님이 생신 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사세요라고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잘못 들려서 사네요. 원로 목사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뭐 나보고 일찍 죽으라는 거야, 내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거야, 뭐야, 오래오래 사네요. 이런. 정찬성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열심히 고생했던 청년들 문자를 보냈대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 지내라 했더니 답이 바로 오기를 목사 니도 잘 사세요.
뭐 세상이 이런 시기에 일뿐이라면 뭐 문제가 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웃고 지나가면 되고, 아유, 그냥 실수로 잘못 보냈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쉽게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아,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게 마음에 탁 박혀버리는, 이게 떨쳐내 버려지지 않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것은 내 영혼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낙망한 것,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것,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어떤 것이 마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낙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 이건 오역이다 또는 오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잘 성경을 모를 때는 해석상 어려우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 이건 정말 무슨 뭐 잘못 쓰여진 것 같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근데 정확한 번역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판 성경에 개역 성경에 보면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잘 찾아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염려를 지금 하고 있다면 오늘은 지나갔잖아요, 그죠? 이제 내일은 다가오는데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염려가 돼요.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다 이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 걱정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일 일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낭망이 분명히 큰 낭망이 있는데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도 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기 위해서 이 시편을 택했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낭망을 막 호소합니다. 절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믿음이 또는 은혜가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그러면서 그 뒤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음성이에요. 낙망하느냐? 왜 내가 낙망하느냐? 그러면서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 아, 끝인가 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내 기도 들어주시긴 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왜 이렇게 낙망하느냐? 너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낙망스러운 일들도 현실이지만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다고 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러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됐다고, 여러분처럼 마음의 내면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가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는 얼마나 수가 적은 사람에 해당되나. 지금 이 밤에 이 예배당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낙심스러운 현실이 분명하지만 내 안에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도 또한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속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1875년 그가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는 지금 중국 선교를 막 시작하면서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가 설교하고 간증하면서 중국에 갈 선교사들을 그가 호소해서 지금 불러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완전히 병원에 쓰러졌어요. 아무 데도 가서 무슨 말씀도 할 수도 없어요.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어떤 분에게 자기가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병원에 누워서.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신문사에 가서 의뢰해요. 이걸 좀 신문에 실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린 신문 기사가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에게 호소합니다. 귀하께서 지금 바로 1분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하여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문에 실렸어요. 그가 병상에서 꼼짝없이 누워있는 동안에 18명의 선교사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는 계속 이어지고 더 확장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일은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 만약에 내가 다니면서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호소하고 그리고 선교사 자원자를 부르고 그랬다면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신 일.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중국 선교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사실은 놀라우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때가 된지도 몰라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어렵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는 정말 절망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밖에는 할 수 없어서 왔다. 기도밖에는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될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만약에 되었다면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1절, 2절에 그가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지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그는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이에요. 주님의 얼굴.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이 당면해 있는 어려운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건지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만 구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풍토가 뭔지 잘 안 맞았어요. 저는 한때는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점 마음이 이 길은 내가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다 느끼시겠지만 학교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건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신학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학교 분위기가 다 그런 신학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하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 그냥 가려고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망은 주님이에요. 네. 어떤 내가 학교에서 뭐 학위를 하고 그리고 좋은 교수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런 어떤 흐름 속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 주님을 알고 싶다. 근데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벗어나야 됐어요. 다들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돼. 그건 굉장한 외로움이고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때는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한다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형편에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더 어려움이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이 먼저 살아야 여러분이 정확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는 응답을 받습니다. 6절에 보면 시편 저자가 주님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처지는 굉장한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는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는 낭망한 중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밤에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낭망한 형편에, 아주 어려운 형편에 찬송하고 기도가 나온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천사도 그런 축복은 못 받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죽기 전에만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기도하러 왔고 또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걸 또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처지가 어렵지만 지금 내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젊은 변호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평생에 자기가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놀라운 선물은 자기가 어릴 때 너무너무 집안이 어려웠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아버지가 완전히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 어느 해 크리스마스 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상자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건데 너무 궁금해서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상자 속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새해 365시간 내게 선물로 주겠다. 매일 저녁 식사 후 1시간 너의 것이다. 그 1시간 동안 나는 너를 생각하며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지만 그 어린 아들에게 아무것도 선물해 줄 수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고심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준 선물이에요. 내가 내년 1년 동안 너에게 365시간을 주겠다. 매일 저녁에 너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하겠다.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매년 똑같은 약속을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매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고 그 결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오늘 잘못 오신 분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 뭔가 마음에 이렇게 쿵하고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래, 그거 진짜네, 그거 진짜 선물이잖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매일 한 시간씩, 1년에 365시간을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물을 주고. 와, 그런 선물도 있구나. 야, 그거면 진짜지. 야, 그게 너무 놀랍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줄 수 있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1975년에 아직 중국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전에 Love China라고 하는 행사가, 선교단체의 기도 모임이 마닐라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세계에서 모였던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 단체들, 또 목사님들, 평신도들 모여서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100만 권의 성경을 중국에 들여보내기로. 그리고 그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해요. 전 세계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100만 권의 성경을 중국에 들여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중국
중국을 위해서 이 성경이 마련이 되고 또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특별한 마음들을 가졌고 또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1976년에 주울래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중국 대륙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중국 대륙이 거세게 흔들립니다. 9월에 모택동이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소평이 정권을 잡고 중국은 급격하게 개방하고 그리고 복음 선교의 문이 확 열립니다. 참 이상하죠. 네. 그 1975년에 있었던 러브 차이나,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중국은 도무지 열릴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특별한 기도를 해요. 100만 권의 성경을 중국에 들여보내기로 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온 세계에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976년부터 급격하게 중국은 문을 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낭망한 사람이 기도할 때 똑같은 심정일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기도하는 자리에 왔는데도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날 때는 벌써 한참 늦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42편 기자가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께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정확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의 형편은 매우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특별한가. 그리고 이렇게 계속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크게 안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딪힌 어려움은 훨씬 커 보이고 주님의 역사는 아주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커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의 영적인 침체에서 내가 일어나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미즈노 겐조가 말씀이라는 시를 썼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말씀이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 던져진 게 있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지난 수요일에 아침 새벽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우리 믿음의 교우가 세상 떠났어요. 아내와 두 딸을 남기고 아침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슬픈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거기 직장 직원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날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그날 가서 CBS 방송국 직원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점심때는 탈북자들이 라면집을 새로 냈어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에 가게, 라면 가게를 열어서 잘 될까요? 만만치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에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였구나. 아침에는 슬픔의 장례식 예배예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직장 예배예요. 그리고 개업 예배예요. 저녁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예요.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 똑같은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할 일은 예배하는 거라. 슬픈 일이 와도 예배하는 거예요. 늘 일상적인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식당을 내면서 역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상황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왜? 자기가 겪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에 단을 쌓습니다. 제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예배하라 하셨습니까?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후렴 부분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노래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 모든 삶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예배해 보세요. 시편 42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는데, 나에게 별로 희망이 없었는데, 기쁠 일도 없었는데, 사람이 다 싫고 어디론가 그냥 떠나고 싶고 몸은 이상하게 축 처지고,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내 마음이 새로워져 버렸어요. 그냥 사랑만 하며 살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만 더욱 바라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이 되기를 믿어줘요.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 만져주실 것입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실 겁니다. 안수기도를 특별히 받으시고 치유기도를 받으시기 원하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이 아랫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치유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